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황산 투어 중에서 다나봉 일출을 리뷰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난생 최대의 일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해 호텔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다나봉 정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여기는 황산 다나봉 일출 명소입니다. 보이나? 저 그때 밑에 저 구름 아니야? 일출 명소인 다나봉 정상입니다. 지금 아침 6시경 일출 직전입니다. 자, 일출 기다리면서 소원을 기원하면서 조용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출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 3분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현재 시간 6시 5분경입니다. 조금 있으면 곧 장엄한 일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 성장군이 얼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출 보기 위해서 6시 5분경입니다. 장엄한 아침 일출이 긴장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졸업 48주년 우리 대구상원고등학교 대구상고 48회 친구들과 3박 4일 황산여행 왔습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황산은 1년 중 200일 이상 흐린 날씨여서 명품 일출을 보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멀리 사자봉 앞 우뚝선 후자관의 바위 후자관에는 원숭이가 내려다보면 운해가 마치 바다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후자관의 바위는 원숭이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돌이 된 슬픈 전설이 있는 바위이기도 합니다. 와, 좋습니다.
일출 명품. 아침, 현재 아침 6시 5분입니다. 일출이 3분 2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일출. 파이빙.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정말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아. 소원을 많이 지원했습니까? 네. 아, 예. 소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금방 떠버리네. 대상 48회 파이팅입니다. 대상 48회 동기들 모두 일출 보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유튜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성장군께서 오늘 뭐 이렇게 회심에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이렇게 얼굴 표정이 가득합니다. 아, 좋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양보도 하시고 큰 미덕을 또 발휘하십니다. 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这个小电筒是吧？哦，那还好，这边也很美呀。자일출 보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다 봤다.